2021년 1월 1일 다리 찢기 첫날이다. 다리가 일자로 찢길 때까지 찢을 거다. 왜 찢는데? 그냥 실험이다. 다리를 조금만 벌려도 근육이 팽팽하고 통증이 온다. 20년 전 태권도 다닐 땐 일자로 찢었는데 언제 서른 살이 됐냐? 아니 근데 이걸 왜 하냐고. 그냥 실험이라니까. 일로 와. 날씨 좋다. 참고 조금씩 찢다 보면 근육에서 오는 통증은 괜찮은데 무릎이 안쪽으로 꺾여서 다칠 것 같다. 그래도 참고 찢어라. 고양이 나왔나? 근육에 늘어남이 없어서 조금만 벌려도 팍 하고 끊어질 것 같았는데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낀다. 몇 달간의 붉은 방에서 얼굴만 하얗게 비춘 채 유튜브를 봤다. 배달을 시키고 음식이 오면 컴퓨터 앞에 놓고 1박 2일 시즌 1을 틀어놓고 섭취했다. 다 먹으면 롤을 했다. 살이 쪄서 90kg가 넘든 양치를 안 해 이빨이 다 썩든 그냥 그랬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다리 모으고 폰 보다가 항상 잠들었다. 붉은 방에서 옆으로 누워 폰 볼 때 가지런히 모인 그 두 다리. 갑자기 그 두 다리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닭백숙 먹을 때 다리 두 개 잡고 찢어서 몸에서 분리해내듯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다. 파괴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 허벅지 안쪽이 꽤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파도 좋다. 머리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또라이도 아니고. 머리 좀 잘라라. 머리 좀 감아라. 약을 먹는데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이제 약 복용을 중단한다. 나는 이제 돼버리다. 시장 가서 투블럭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블럭으로 시원하게 밀어버리시더라.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다. 벽에 점점 가까워진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나니 뭔가 걸음을 걸을 때 편해진 것 같다. 기분 탓일 수도 있다. 이발도 했고 살도 좀 빠졌고 치아 치료도 하고 있다. 모델 같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시 물어볼게. 왜 찢는데? 하늘을 찰 거다. 높이 강하게 하늘을 찰 거라고. 옆차기로. 왜 나왔나? 왜 나왔나? 뭘 뭔데? 왜 니 살 좀 빼야 한다?
앉아서만 지전 유연성이 발차기 할 때 적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기립짓기를 해본다. 근력과 유연성이 같이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앉아서 찢는 거랑 전혀 다르다. 조금만 손끝에 힘을 풀면 다리 안쪽이 파괴될 것 같다. 햄스트링은 꽤 늘어난다. 그런데 골반 가동성이 커지지 않으니 다리 찢기가 정체가 된다. 기립찢기 할 때 손으로 버티는 힘을 조금씩 줄여가는 중이다. 아니 정말 엉덩이가 왜 그렇게 큰데? 남들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니, 귀엽니 이런 말들은 하지 않고 꽤 많이 들었던 말이야. 저게 뭐야? 저거 뭐야? 나 20대 초반부터 머리를 면도를 하고 다녔다. 머리를 면도를 하고 나니 눈썹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 눈썹도 늘고 다녔다.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는 없다.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크다. 말랐을 때도 엉덩이가 컸다. 없었으면 좋겠다. 손끝에 힘을 조금 많이 풀었더니 근육에 무리가 왔다. 상체 체중이 무거워서 조심해야 한다. 다리가 완전히 일자로 찢어질 때까지 찢을 거다. 그리고 하늘을 찰 거다. 멋지게. 와, 한푸대기다. 야, 생각해보니까 그 바지 다른 사람이 몇 년 동안 입다가 물려받아서 네가 5년 동안 입은 것 같은데 튼튼하네. 그리고 바지 좀 세탁해서 입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래 빨아 입으려고 했는데 절대 안 빨아 입을게. 하늘은 빡 찰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놀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란다. 다음에 보자.